저는 꿈속에서도 그 어머니가 해주던 그 음식들을 가끔 꾸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께서 이 게장을 담그면 이제 제가 한 3살, 4살 때 어리다고 우리는 차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드시고 남은 그 딱지에다가 간장을 붓고 이렇게 재탕을 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의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워낙 맛있게 먹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크면 꽃게장을 실컷 먹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죠. 게장을 원 없이 먹는 게 꿈이었던 소년은 자라 꽃게장 명인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그 식당하고 여기 그 공장하고 해서 약 한 55억 정도. 전통 있는 식당들도 휘청거린다는 코로나 위기에 연 매출 55억이라고요? 그의 꽃게장이 더 궁금해집니다. 저한테는 최초로는 그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꽃게장 공장도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공장을 만들었어요. 특허 받은 것도 꽃게장에 대해서는 제가 최초의 특허를 받은 것이고. 대한민국 꽃게장 명인 1호, 꽃게와 함께한 철호 씨의 맛깔나는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서해안을 대표하는 항구도시 군산.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있는 비경을 뒤로하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군산 초입에 위치한 한 식당. 멀리서 봐도 두 눈에 꽉 찰 정도로 규모가 꽤 큽니다. 손님을 맞는 간판에도 세월의 덮개가 쌓여있는 이곳은 군산을 대표하는 맛집이라는데요. 한자리에서 30년째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군산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여행자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미식가들도 물어물어 찾아온다는 곳. 분위기 보아하니 오늘 점심 장사도 만석이겠네요. 모름지기 잘 나가는 식당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어떤 음식이 손님상에 오르는지 잠시 관찰 좀 해볼까요? 글쎄요,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을 보면 한정식 같기도 한데요. 아직 메인 메뉴는 등장 전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요 게장이라네요. 이야, 빛깔 좋습니다. 꽃게로 차린 푸짐한 한상에 먼저 눈이 놀랐다면 이제 입이 즐거울 차례입니다. 살이 꽉 찬 봄꽃게로 담근 게장이니 얼마나 신선할까요? 게딱지 국물에 밥을 슥슥 비벼서 마른 김에 싸 먹으면 요게 또 별미라네요. 여기 유명한 집이거든요. 오래됐을 거야. 한 20몇 년 넘을 건데. 제가 다니죠. 아, 오래 다니시는군요? 예, 전 서울에서 내려오면은 꼭 들려서 밥을 먹고 구경 갑니다. 아, 이게 짜지 않고 맛있어요. 자주 오세요, 여기? 저희 뭐 특별한 일 있을 때, 저 가족 행사 때나 그럴 때는 항상 생각날 때 여기 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꼭 방문해서 먹고 있어요. 왜 꼭 방문하세요? 게장을 좋아해주세요? 네, 저희가 평소에 게장을 좋아하고 이 근처에 여기만한 집이 없어서 네,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꽃게장을 만든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제조 공장. 이곳이 철호 씨의 일터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지만 간장 끓이는 날은 열일 제쳐두고 달려와 불 앞을 지킵니다. 이 소스가 바로 짜지 않는 꽃게장의 숨은 비법이랍니다. 지금 간장에 이것을 넣고 지금 끓이기 위해서 소스를 만드는 기본 작업이죠. 철호 씨의 꽃게장엔 10가지가 넘는 약재가 들어갑니다. 비린내를 줄이는 생강부터 방부 효과가 좋은 정향과 감초, 단맛을 내는 대추도 빠지지 않죠. 예, 네, 이것은 당귀고요. 게장의 감칠맛은 고추씨가 살려준답니다. 짜지 않은 게장을 만들기 위해 꼬박 3년을 연구했고 마침내 약재와 게장의 궁합을 찾은 거죠. 철호 씨가 개발한 한방 꽃게장 제조법은 2002년 꽃게장으론 처음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이건 며느리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나만의 비법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배에서 이렇게 그 간장게장을 담을 때는 삼겹국을 넣고 바닷물 넣고 그 소금으로 담았거든요. 예, 아버지가 담았던 맛하고 또 어머니가 담았던 그 간장으로 담은 맛하고 그것을 두 개 다 제가 그 자라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을 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담았던 그 전통의 맛을 제대에 와서는 두 개를 다 그 혼합을 해서 정말 최상의 맛을 제가 그 만들어낸 거죠. 작은 고깃배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는 종종 잡은 꽃게에 소금을 덮어 가져오셨습니다. 종갓집 며느리였던 어머니는 잔칫날이면 간장게장을 담그셨죠. 삼삼했던 소금게장과 진한 짠내가 풍기던 간장게장. 처음 철호 씨는 부모님의 손맛을 기억하기 위해 꽃게장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자신만의 비법을 더해 한방 꽃게장을 완성시킨 거죠. 어쩌면 철호 씨의 게장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이 아닐런지요. 이걸 오늘 이렇게 하면 24시간 있다가 다시 이제 이걸 따라냅니다. 염도를 맞추고 다시 또 끓이죠. 개가 가지고 있던 그 짠물이 있잖아요. 짠물이 이제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간장게장은 들어가고 개가 가지고 있던 물은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번 끓여갖고는 이게 그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세 번을 끓이는 거죠. 이게 이제 조벌정을 넣었으니까 이걸 24시간 이제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맛있게 숙성될 꽃게장을 생각하면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다네요. 섬사람들은 굉장히 짜게 그 간장만을 넣어서 이렇게 그 담았거든요. 그래서 짠 것보다는 짜지 않게 담는 것이 비결 중에 비결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만이 그래도 이게 그 크게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짜지 않은 간장게장을 담기 위해서 자연 재료에서 얻어지는 그 달콤한 맛, 달짝지근한 맛을 내는 그 대추라든지 항균성이 있는 재료, 마늘 같은 경우는 항균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 재료가 방향성이 있어야만이 그 비린내가 좀 제거된다는 생각으로, 생강을 또 집어넣었죠. 이런 것들을 그 한방 재료끼리 그, 이게 그 희석이 되려면 그 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감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의보험도 내가 얼마를 읽었는지 모르고 전통식품을 단순하게 이렇게 개성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간장게장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명인으로서 할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명인 칭호를 저한테 준 것이고. 동의보감을 셀 수 없이 펼쳐보며 꽃게 연구에 집중했던 철호씨. 2007년 꽃게장 명인 1호에 선정되면서 그가 만든 게장은 또 한 번 전국을 들썩이게 했죠. 그렇게 꽃게와 함께 보낸 30년. 코로나 위기에도 연매출 55억을 기록하며 꽃게장의 명성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이니 그간 고비도 많았겠죠. 다니던 수협을 그만두고 처음엔 갈비집을 준비했었답니다. 퇴직금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돈을 빌려서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죠. 건축 자재를 다 갖다 싸놨는데 7월 하순쯤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이 전라북도 충청남도 일대가 물바다가 됐었어요. 그게 우리 저 그 건축 자재도 시멘트를 그 백포대를 사다가 딱 여기다 저 준비해 놓고 있고 그러면 조립식 자재도 갖다 이렇게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퇴직금 나올 걸 예상을 하고 그러면 다 준비를 했던 것인데 그게 다 못 쓰게 됐죠. 소중한데 그 퇴직금까지 다 날린 거잖아요. 그때 그 일수를 빌려서 일수 돈을 쓰고 그 건물을 짓기 시작했죠. 처음에 6천만 원을 빌렸는데 다 갚고 나서 보니까 2억 4천이 됐더라고요. 저녁 때 그 돈을 받으러 오면 이제 줘야 되거든요. 주고 나서 제 처하고 저하고는 손을 꼭 잡고 정말 우리 빨리 돈 벌어서 이거 여기서 벗어나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생갈비 전북에서 1, 2 정도로 다쳤어요. 이게 1인분에 생갈비 하면은 단가가 있잖아요. 그때 12,000원인가 1인분에 그랬을 거예요. 그 해. 왜 이 생갈비 여기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거를, 응? 바꾸려고 그러냐. 그런데 이제 김 사장이 일단 게장을 담아서 반찬을 한번 내보자 그러더라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네, 한시 연습 대한철이요. 아, 안녕하세요. 예. 6번방 브레이크 타임 없습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고깃집 반찬으로 나오던 꽃게장을 주 메뉴로 바꾸고 부부는 또 한 번에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철호 씨의 꽃게장 맛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준 고마운 아내. 그때나 지금이나 식당 구석구석엔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왕수배, 주문해요. 처음엔 내 몸이 쉬면 빚이 는다는 생각에 억척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서울, 대전, 제주도에서까지 남편의 꽃게장을 맛보러 오는 손님들이 생겨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답니다. 행여 멀리서 온 손님 헛걸음칠까 봐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식당 문을 연 아내. 그러다 보니 아내의 퇴근 시간은 늘 기약없습니다. 오늘도 남편 철호 씨가 먼저 퇴근했네요. 우리 김범. 네? 일단 퇴근시키고 가야 돼. 그래서 엄마 오픈 중에 네. 알았어. 엄마한테 네. 서울 가자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 엄마
다음에 같이 가자. 네. 어디 가신다고요? 지금 우리 서울 가는 중이에요. 평소에는 내가 네트를 안 타는데 우리 서울 갈 때만 차를 타요. 안 하던 운전까지 하고 이 밤에 부부가 서울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술 건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 그러게. 군산에서 서울까지 3시간 넘는 거리니까 일단 따라가 보자고요. 당신 서울 사람도 아니면서 왜 서울을 그렇게 좋아해? 차가 많이 있다. 차가 많이 있지? 서울이 이렇게 가까울 리는 없고 여긴 도대체 어딘가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우리가 자주 오는 서울입니다. 부부가 퇴근 후 달려간 서울은 식당에서 10여 분 떨어진 휴게소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놓아야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싼 거 사줄게요. 맘껏 시켜. 두 사람 휴게소에 오면 꼭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하고.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부부에겐 이렇게 외식하는 날이 기념일이랍니다. 그런데 기념일이라고 하기엔 저녁 메뉴가 너무 소박한 거 아니냐고요? 휴게소 우동 한 그릇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지금 여행 온 기분으로 꿀맛 같은 만찬을 즐기는 중입니다. 여기 터미널 섬가요. 우리는 이제 넘들 막 그 휴가 때 가보면 사람들 겁나게 많아요. 서울 올라가고 내려가고 서울 가자고 거기 가서 그 뭐 있잖아요. 뭐 모밀국수, 우동 그런 거 먹고 와요. 그럼 기분 전환돼요 또. 왠지 서울 가신 것 같고. 오랜만에 휴가 기분 내러 나왔으니 오늘은 작정하고 해차를 부려볼 참입니다. 그러고 보니 남들 다 가는 가족여행 한번 다니지 못했고 집안 경조사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요? 꽃게장 덕분에 두 남매 건사 잘하고 살림도 번듯하게 키웠지만 아쉬움도 부부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한양 가는 느낌이 들어? 응? 어? 한양 가는 느낌이 들어? 서울 가는 느낌? 응. 그런 자체만으로도 그동안에 좀 너무나 드물게 왔어. 응?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안 왔어. 근데 앞으로 자주 오자고. 하루 종일 식당에 매여 있는 아내에게 휴게소는 가장 가까운 여행지였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은 앞으로도 오늘처럼 밤공기 좋은 날이면 아내의 손을 잡고 부지런히 이곳을 찾을 겁니다. 이른 새벽, 두 부녀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왔어? 가려고? 네. 일찍부터 어디 가세요? 아, 꽃게가 오늘 지금 살이 때려서 판단이 지금 많이 나올 거예요. 산란 직전의 꽃게는 지금 이 시기에 그 사야 됩니다. 꽃게 시세를 보기 위해 위판장에 가는 날. 결혼 안 할 거냐?
점사라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녀가 새벽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비응항. 본격적인 꽃게철이 시작되면서 입판장을 찾는 날이 많다는데요. 오늘은 딸 보미 씨가 동무가 돼주니 든든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이유는 오늘 꽃게가 지금 많이 나왔는지 또 그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살 것인지 지금 계획을 세우러 이렇게 새벽에 나옵니다. 조업 나간 꽃게잡이 어선들이 만선이 되어 하나둘 돌아오면 비응항에는 비릿한 활기가 넘칩니다. 전국 꽃게 생산량의 80%가 서해에서 잡힌다고 하니 5월 군산 앞바다는 그야말로 꽃게 천국이 되는 거죠. 꽃게철이 되면 가슴이 뛴다는 철호 씨. 물 좋은 꽃게를 얻기 위해 그동안 인천부터 보령까지 발품도 많이 팔았다네요. 30년 넘게 발로 뛰며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는 딸에게 차근차근 알려주고 싶은 아버지입니다. 대사이즈고 이게 중사이즈, 소사이즈. 장이 꽉 찼구만. 대사이즈 단단해야 돼. 어때? 단단하고 여기를 보면 장이 꽉 찼다는 것이 보여요. 색깔이요? 네. 색깔이 빨간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좋다. 나중에 수직으로 약간 뒤쳐가지고 오늘 꽃게 시세는 어떤가요? 지금 보니까 46,000 네, 중짜리가 46,900원 900원이고 소가 37,000원이고 개가 46,000원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암캐 중짜리가 좀 더 200원 더 비싸. 예, 네, 확실히. 왜 창이 꽉 찼습니까? 꽉 찼으니까. 살도 꽉 차고. 지금 아직 많이 안 나와서 그런가? 이제 나올 때라서 조금 비싼 건가? 이게 지금 이게 중짜리고 네. 이게 대짜리인데 대짜리보다도 중짜리가 더 비싸요.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은 늘 꽃게와 함께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딸. 앞으로 두 부녀가 함께 만들어갈 게장 맛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는군요. 철호 씨의 새벽 외출을 제일 먼저 눈치챈 건 아내가 아니라 바로 요 녀석입니다. 눈이 전혀 안 보여요. 몰라 지금 저렇게 들이대다. 아이고 우리 구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우리 구 이뻐. 차렷. 자. 자 차렷. 우리 구 왔어? 아이고 이쁘네. 그게 뭐예요? 라고 왔어? 인슐린. 인슐린? 네, 당뇨. 아, 걔가 당뇨가 있어요? 네, 그래서 눈이 빨리 어두워졌어요. 사람하고 똑같아. 아, 당뇨 때문에 빨리, 눈이 그거 빨리 나요? 다른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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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우리 코. 아이고 이쁘네. 앉아. 아이고 이쁘다 우리 코. 얌전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걸 하나 주니까 잘 맞아.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네. 아침 저녁으로. 주사 맞자고 아니도 이 소리만 나면 지가 나와. 이 코에 약을 챙기는 게 아내의 아침 일고라면 철호 씨는 매일 아침 식당 앞 쓰레기통을 청소합니다.
자꾸 이게 더럽혀지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바깥에까지 다 더럽혀지고 이게 들어오면 이제 쓰레기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 놓고 가요. 손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새벽 비판장에 다녀오느라 피곤할 만도 한데 철호 씨 쓰레기통 앞을 떠날 줄 모릅니다. 이왕 팔 걷어붙였으니 깔끔하게 물 청소까지 해야겠답니다. 출근하던 사장님이 나 홀로 청소를 하고 있으니 어느새 직원들도 달려왔고요. 아침부터 대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요란한 청소기 소음에도 웬일인지 철호 씨는 요지부동인데요. 표정이 조금 심각해 보입니다. 요즘은 뭐 저 온라인은 조금 그래도 되는데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조금 더 좋아져. 코로나 때. 예. 지난 그 구정 때는 예년보다도 온라인 쪽은 한 150%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 예. 그 업됐는데 오프라인 쪽은 이제 그 저쪽 식당 쪽에서 파는 것이 약간 그 저조하죠. 이미 여러 번의 풍랑을 겪은 철호 씨. 또 다른 태풍이 와도 선장은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 코로나가 직원들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좀 길게 그 가고 있다고. 이게 올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갈 수도 있어. 특별히 명심을 하라고. 다행히 5월 가정의 달은 매출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은 시기랍니다. 직원들도 생산량이 늘어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즐겁다는군요. 생산물은 지금 오늘 몇 킬로 났다 그러려고 해요? 오늘 좀 230kg 세척에다가요. 숙개 67kg 지금 가공하고요. 30년 꽃게와 함께 외길을 걸었다면 이제 그에겐 믿을 수 있는 전수자가 생겼습니다.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한 딸과 최근 새로운 연구도 시작했답니다. 간장게장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차별화를 할 것인가 많이 연구를 하죠. 간장게장은 꼭 그 간장 속에 들어있는 꽃게만을 고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간장에 넣으면 냉장고에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간장으로 하지 말고 이걸 좀 그 농축을 시켜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게장을 제조해가지고 뭐 먹고 싶으면 이제 가지고 외국에 가서도 물만 좀 부으면 바로 그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유통기한도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 어떤 취향에도 맞는 그런 제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 딸하고 같이 이제 걔가 그 식품공학을 석사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딸하고 같이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대화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걸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녀가 집중하고 있는 연구 주제는 게장의 유통기한. 벌써 몇 주째 게장 소스를 시도 때도 없이 맛보는 중입니다. 물것이 더 강한데. 탁도는 봐도 일단 차이는 없고 향하고 맛에서 차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했을 때 고추냉이 했을 때 조금 탁했거든요. 이게 감칠맛이다. 감칠맛이? 이거 감칠맛이 떨어지는데. 이게 뭐에 담기신 거예요? 네, 지금 고추냉이 추출물을 갖다가 이건 지금 시석을 했고 이건 시석을 안 했거든요. 이게 시석을 한 것이 유미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대개 그 고객님들이 받아서 이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그 드시는 기간이 약 한 3일 정도 드시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고추냉이에 그 침질을 하고 간장게장을 담았을 때 뭐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넣고 드셔도 그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뭐 실험이죠. 고추냉이가 그 방부제 효과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냉장 보관했을 때 간장게장이 좀 덜 숙성되면서 맛을 더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고추냉이 부분에서 맛에서도 요새는 젊은이들이 좀 톡 서거나 아니면은 불맛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매운맛을 좋아하는데 그 매운맛을 조금 첨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중에 고추냉이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희도 유통기한도 기간이지만 맛에서도 조금 더 포인트 주려고 해보는 거예요. 고추냉이요. 됐다. 네. 네, 2분 담그놨다. 네. 근데 확실히 좀 많이 침질하니까 이게 그 껍질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게장 소스에 고추냉이를 접목시킨 건 전적으로 보미 씨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꽃게장병인인 아버지가 딸의 전문성과 새로운 시도를 기꺼이 인정해 준 거죠. 과연 고추냉이의 아삭한 맛이 게장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을지 부녀의 연구 결과가 더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초로스의 꽃게장이 가족들을 모이게 했지만 각자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얼굴 보며 밥 먹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랍니다. 저하고 저하고 같이 밤새 떼서 다음 날 파는 거예요. 오랜만에 옛 기분 내면서 갈비 손질을 하는 철호 씨. 이렇게 뿌려야 맛있는 거지. 가까이 대놓으면 맛이 없어요. 여기가 나한테 너무. 소갈비, 이 생갈비를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팔았어. 이제 선주 먹어. 괜찮아. 아니 이렇게 먹으면 돼요. 저 하나 먹어. 안 익었다. 맛있어, 맛있어. 왜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베큐를 하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도록. 안 돼. 큰일 나. 하지 마. 가정 파탄 나. 곱씹고 곱씹어서 속에가 다 간직해야 돼. 왜 늘 가족에게는 마음을 보이는 일이 이렇게 서툴고 어려울까요?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철호 씨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군산에서 18km 떨어진 야미동. 새만금 방조제가 생기면서 육지가 된 이곳이 철호 씨의 고향입니다. 풀떼기를 먹고 자란 어린 소년은 육지의 불빛을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기억에 새겨진 가난의 얼굴. 그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책형 바르는 저 그 도시락 통이 있거든요. 도시락에 김치하고 밥을 이렇게 그 퍼뜨라고요.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도시락을 딱 열어보니까 쌀이 떨어지면 우리가 굶을 수 있으니까 밥을 살살 털어서 이렇게 그 퍼뜬 거예요. 가방에다 넣고 가서 보니까 밥이 3분의 1 정도 밑에만 깔려 있더라고요. 세 번 떠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었더니 밥이 다 떨어졌어요.
누나가 쌀이 떨어지면 남의 집에서 남의 쌀을 또 그 먹어야 되니까 적게 밥을 해서 그렇게 그 퍼줬던 것 같아요. 그 밥을 먹으면서 그때 그 흘렸던 그 눈물, 그것은 지금도 내가 그 밥을 먹을 때는 쌀을 밥을 한 쌀 한 톨 그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밥그릇에 붙은 밥을 미리 다 떼서 먹는 습관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밥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어려서부터 이 가슴에 딱 응어리로 남아 있는 거죠. 그때에 비하면 내가 항상 그 제 차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황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앞으로 불안하게 돈 많이 벌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 불안하게 아내하고 좀 건강하게 좀 웃으면서 살면 좋겠어요. 조기 걸어놓고 보고만 밥 먹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깍쟁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그 선하고 옳게 살면서 전략하는 아버지로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 섬에서 태어난 소년은 늘 육지가 궁금했습니다. 백월턴 고향이었지만 어머니의 손맛은 내내 잊을 수 없었죠. 목을 때에 남아있는 그리운 짠내를 건강하게 담아내는 꽃게장 명인 철호씨. 앞으로의 그의 인생도 맛있게 숙성된 꽃게장처럼 깊고 진하게 익어가길 응원합니다.